자, 미안. 이제 합니다, 다시. 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잇과 원의 차이점이 뭐였지, 얘들아? 잇은 특정, 원은 불특정. 야, 나 그거 좀 빌려주라. 그거. 자, 이 그것은 특정, 불특정. 특정. 특정이니까 can I borrow it의 원이야. 이. 그렇지. 천재들, 너 가만히 있어, 모르잖아. 모르잖아, 이 새끼야. 내가 아까 카메라 부셔줬어. 그래서 나 카메라를 내가 카메라 부셔줬거든. 그래서 나 그것을 사용했어. 자, 이때는 이 그것은 특정한 카메라니 아니면 불특정 카메라니다. 불특정인지 아무거나 사용하는 거잖아. 그래서 I broke my camera, so I went to buy one 쓰면 돼. 그거 사용한다. 오케이, 되니? 됐지. 그래서 it은 뭐? 특정, 원은? 진짜 말 수 있나요? 그 다음 앞에 형용사가 있으면 있어야 돼, 원 써야 돼? 원을 쓰면 됩니다. 알겠지? Red, can I have the red one? I have a good one. Expensive one. 됐지? 되니? 이해됐어? 여기까지는 좀 알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건 헷갈릴 수 있어. 자, 여기 보세요. 처음에 얘는 뭐야? 원. 그렇지. 이 다음 얘는? 원아들. 하나일 때는 원아들. 하나일 때는 원아들이다. 그러니까 other이 다른이란 뜻인데 또 다른 할 때는 하나일 때는 another. 그다음 얘는 others. other 다음 s 붙여야 돼, 복수. 마지막 얘는 the other. 오케이. 우리 종민이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설명하자. 쟤도 있으니까. 네. 저 새끼. 한 번만 더 설명해줄게. 네. 자, 얘가 좀 중요하긴 하거든. 중요하긴 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줘. 준영아. 네. 새로운 한국 어디가 어때? 옆에 있는 거미줄 인상적이. 거미줄? 왜 거미줄? 거미줄 처음 있네. 우리 학원 이름 바뀐 거 알지? 뭘로 바뀌었어요? GNS? 오, Good Teachers and Students. 좋은 선생과 학생들. 나쁜 학생은 여기 다닐 수 없습니다. 좋은 선생님만 여기 있지, 그치? BNS. 아닙니다. 여기도 못 다닐 것 같은데. 쟤는 이상한 종교에 써졌더라고.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 공부했어 안 했어, 솔직히? 네? 공부했어 안 했어? 엄청 했어. 엄청 했어? 옆에서 붙잡혀서 했어요. 수학? 수학 엄청 많이 들었어? 네? 수학 실력은 많이 들었어? 엄청 많이 들었어. 영어는? 아휴, 정말 다 넘었어요. 자, 얘들아, 아들이 무슨 뜻이냐면, 아들이 무슨 뜻? 다른이란 뜻이야. 그래서 나 펜 좀 빌려줘. 이거 말고 다른 거 없니? 자, 다른 것이야, 오케이? 다른 것. 이때는 다른 거가 하나야, 두 개야? 하나지?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Do you have other pens가 아니라 Do you have another pen? 이렇게 해야지. 오케이? 야, 나 여자친구 없어. 나 소개팅 주지. 그래서 네가 제 사진을 보여줬어. 아, 말고 다른 게 없어? 이때는 another girl이야, other girls야? Another girls 써야지. 아닙니까? 둘 다 써도 되나? 내가 한 명만 원하면 another girl 쓰면 되고 다른 여자의 들을 하면 other girl 쓰고.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알아? 네. 이해되니? 그래서 other은 다른이란 뜻인데 앞에 on이 언제 붙인다고 그랬어, 내가? 따라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기억나? 하나가 뭐야? 단수. 불은? 불특정. 셀은? 셀 수 있는 거. 여기 on 붙인 거잖아. 그치? 여기에다가 뭘 붙인 거야? 아더를 붙이면 플러스 뭐 쓴다? 단수 명사를 써야 된다. 그래서 another pen, another person, another one, another camera, another 뭐 손가락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other 뒤에는 뭘 붙인다? 복수 명사 붙여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 영어로 시작. other people. person 쓰면 절대 안 돼. other people이야. 어? 그 다음에 other cell phones,
other cameras, other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런데 여기 D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을까? 그렇죠. 나는 좋았습니다. 더가 들어가면, 더가 들어가면 나머지 전체를 가리키는 거야. 다시, 더가 들어가면 나머지 전체. 나머지 전체를 가리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야, 여기 남자 손 들어. 네? 몰랐어, 나 남자 줄 알았어. 네? 여자야? 아니죠. 아니, 저 손 들었어요. 어, 남자 다 손 들었지? 자, 남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몇 명? 한 명이잖아. 오케이? 이럴 때는 그러면 단수 쓸까, 복수 쓸까? 그렇지. 그래서 나, 얘가 뭐라고? 나머지 전체니까. 이럴 때는 단수 쓰고. 자, 안경 쓴 사람 손 들어. 나머지 전체 손 들어. 몇 명이야? 여러 명이지? 이럴 때는 뭐 쓴다? 복수 쓴다. 그래서 D, R을 쓰면 단수, 복수 다 돼. 기억하세요. 이 시험 진짜 많이 나온다. 진짜. 정말 정말 많이 나온다. 여기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건 무조건 뭐? 원. 알았지? 얘는 하나니까. 대답. 하나니까. Another finger. finger까지 붙여주세요. 얘는 하나니까 another finger. 얘는? Other fingers. 마지막 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개별식에 나머지 전체일 땐 the other. 아, the other. The other? 아, 됐어. The other? finger까지 너까지 이해했으면 됐어. 쟤는 발을 가. 이해됐어? 네. 한번 해볼까? 자, 첫 번째. 네. 경태 같이 웃지 마. 이럴 때 씨, 그렇게 웃으면 안 된다네? 네.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 그, 국민은행 저기서 어떤 거 얘기했나? 얘기 안 했어? 이렇게 비경을 보고 있었어. 여름에 있을 때도. 근데 이렇게, 여기 국민은행 있잖아. 네. 그래서 국민은행에서 오른쪽 그, 국민은행 앞에는 무슨 뭐 BHC 뭐 어딘지 알지? 네. 그래서 이렇게 딱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우회전 하는데 또 우회전 하면 거기 있는 사람 막 오는 거야 이렇게 뒤로. 그래서 나 너무 궁금하잖아. 그래서 나도 이렇게 가봤지. 갔더니 저렇게 생긴 사람이 이 얼음에 더워 죽겠는데 네. 티셔츠 하나를 긴 걸 입고 바지는 밑에는 없어. 그래? 그냥 티셔츠만 있어, 티셔츠만. 와.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알아? 뭘 어떻게 알아? 봤으니까 알지.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와, 그 걔네들은 뭘 좋아하냐면 이렇게 놀래면서 아 이걸 너무 좋아해. 그걸 보면서 되게 좋아하는 거야. 네. 저 되게 좋아하잖아. 르르르 하면서. 그래서 내가 딱 가서 이거 이제 나한테 딱 봤는데 서로 눈이 마주쳤어. 굉장히 뻘쭘한 순간이야. 왜냐면 걔는 나한테 보여줄 의도가 전혀 없거든. 난 기다리고 있었지. 어서 보여줘라. 뭐하냐 그랬더니 걔가 그럼 또 보여주면서 그럼 그냥 가더라. 그랬더니 아 근데 나는 그 순간 그런 걸 처음 봤거든. 네. 근데 여고나 여중 앞에는 항상 있대. 그런 앞에 서 있대. 그래서 되게 약간 내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문화적 충격을 많이 느꼈어. 아 진짜 여자애들은 정말, 정말 살기가 진짜 힘들다. 어떻게 변태 같은 애들이 많을까. 저런 애들 진짜 많아. 네. 제이 웰컴. 네. 그래서 와서 너무 좋아. 그래서 네. 이 반에 네. 어, 너가 없는 동안 지호가 너의 역할을 충분히 했거든? 네. 다시 너로 바뀌었어. 너 근데 왜 월수로 갔다 또 일로 왔어? 저 할머니 월수금 할 수 있어? 오. 그래서 원 아들 뒤에 뭐? 단수, 아들 뒤에 복수, 뒤에 아들 다음에 단 복수 단입니다. 그렇지? 지금부터 한 번 더 잘 들으세요. 자, 체크해주세요. 몇 쪽이야? 90쪽이야. 90쪽 펴보세요. 얘가 안 중요할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 1번 한 번만 더 씁시다 이거. 2번 여기 보세요. any하고 그 다음에 some 많이 봤지? any와 some 이게 무슨 뜻이야? 몇몇이란 뜻이야. 약간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야, 너 친구 좀 있냐? do you have? 그 다음 do you have? some friends야 any friends야. 자,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anything to drink? something something이야? 그건
I have some friends here, any friends here? Some friends here? I don't have any friends here, some friends here. 자, 들어보세요. 이거 이거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야. 근데 이걸 놓치고 하는 애들 많아. Any에는 뭐 쓴다? 부정문일 때 any 쓴, I don't have any friends. I don't have any money. 오케이? 그 다음 뭐 의문일 때는 any를 씁니다. 그러니까 물음표 붙거나 not 붙으면 다 any 쓰는 거야. 이해되니? 근데 some은 긍정이나 긍정문일 때 쓰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별거 없으면 다 some 쓰고 물음표 있거나 not 있으면 any 씁니다. 그치? 그런데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or anything to drink? something이지. 이거 의문이잖아. 근데 왜 some이냐고. 대답. 무언가를 권유할 때는 some 씁니다. 아, 너 뭐 좀 먹을래? 이렇게 권유할 때. 권유할 때 some 쓰는 거야. 그래서 다 들어보세요. 부정 의문은 any 쓰는 거예요. 근데 권유하는 거나 긍정일 때는 some을 쓰는 거거든?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걸 몰라. 이걸. 야, 너 여자친구야? 영어 시작. Do you have any girlfriends? 혹은 do you have some girlfriends? 뭐가 더 약간 좀 더 자연스러워? Do you have some이야? Do you have any? some이 좀 더 자연스럽잖아. 어? 한번 다시 해볼게. 얘 잘생겼지? 어. Do you have some girlfriends? 이게 자연스러워. Do you have any girlfriends? 이게 자연스러워. some이 자연스럽지? 얘 봐봐. Do you have some girlfriends가 자연스러워? Do you have any girlfriends? 이게 자연스러워. any가 자연스럽지? 이게 대답이 긍정이 나을 것 같으면 썸 쓰는 거야. 이해되니? 야, 이 새끼 봐봐. 어디 여자친구 생겼어? 야, 나 얼굴 봐. 빨리. 아스 내려줘, 빨리. 안 돼요.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한테 보여줘. 그러면, 있을 것 같은 애들한테 썸을 쓴다고. 그래서 뭔가 약간 좀 내가 야, 여자야. 얘한테 잘 보이고 싶어. 그래서 딱 하는데, 네. 물어보는 거라고. 에이, do you have any girlfriends? Do you have some girlfriends? 오케이? 그래서, 대답이 긍정이 예상되면 썸을 씁니다. 부정이 예상되면 N을 써서 요즘에 썸과 N을 구별하는 문제가 있을 거 없어. 근데 토익과 수능에만 나옵니다. 존나 짜증나. 진짜 존나 짜증나. 우리 저기 여기서 여기 해주시는 혜림쌤하고 월수반의 그 남자쌤 있잖아. 이 남자쌤은 나랑 작년까지 수업을 했던 고3이야. 지금 20살이야. 혜림쌤은 3학년이고. 근데 제가 걔가 카투사 넣으려고 이번에 토익 시험 넣거든. 카투사 넣으려면 토익 시험 봐야 돼. 그래서 토익 시험 20살인데 토익 시험 봤는데 공부 1도 안 하고 920점 나왔대. 오. 990점 만점인 거 알지? 그래서 네. 공부 1도 안 해도 왜 이렇게 잘 봤어? 에이, 누구한테 배웠는데요. 새끼다, 알았지? 근데 걔가 무슨 얘기 하냐면 이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왔대. 나중에 토익불 다 보세요. 알았지? 정말 말도 쓸데없는 자살한 거지. 이런 문제 진짜 많아. 오케이. 그래서 아 맞다. 뭘 예상? 어? 대답이 뭐? 부정적인 걸 예측할 때. 혹은 얘는 대답이 긍정을 예측할 때는 썸을 쓰는 거야. 이건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그치? 그래서 한번 좀 기억해 두세요. 알았지? 그래서 요즘에 이거 많이 쓰겠지. 대부분 이거 하면 좀 기분 나쁘잖아. 그치? 그리고 세 번째. 자, 요거 잘 들으세요. 진짜 어렵다. 어렵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Both, 무슨 뜻이야? 둘 다. All. 모두. Every. 모두. One. Each. 각각이한테 있지. 또 뭐니? 없어. 자, 이거 보세요. 봐봐. Both는 둘 다지. 네. 그러면 뒤에 단순명사 올까? 복수명사 올까? 대답. 네. 어? 야, Both girl이야, Both girls야.
걸스. 왜? 둘 다니까. 네. 그럼 보스 다음에 걸스 뭐? 복수? 명사 나오겠지, 그치? 그럼 보스 걸스 이즈야, 보스 걸스 어리야? 어리겠지. 그럼 동사 이런 걸 동사의 수요일치라고 합니다. 복수인지 단수인지. 그럼 동사는 뭐 써야 돼? 복수 동사 써야지. 이해됐어? 알지? 자, 난 이제 대답해보세요. 오른 뒤에 단수 쓸래, 복수 쓸래? 단수. 단수? 우와, 틀렸습니다. 자, 오른 복수 쓸래, 단수 쓸래? 여기만 시켜, 여기만. 자, 이렇게 해야 기억이 나와. 틀려줘야 돼. 복수 쓸래, 단수 쓸래? 틀렸어, 이 새끼야. 복수 쓸래, 단수 쓸래? 지금 정답 잘 들어. 복수 쓸래, 단수 쓸래? 우리 영준이야. 하나, 둘, 셋. 둘다. 어, 정답, 박수. 자, 오늘은 되게 특이하게 사, 뒤에 사람이 나오잖아. 어? 그러면 복수를 씁니다. 사물이 나오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나오면 단수를 씁니다. 오케이? All people이야, all person이야. 대단. All people 아니야? All of my friends야. All of my friends가 맞거든. All of my friends 아, 변태. 내 친구 다 변태야. 이런 거. 오케이? 알았니? 네. 어, 되게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근데 이 노래 많이 듣지 않았어? All I want for Christmas. All I want for Christmas. 그다음 뒤. With you. Is you with you 같은 표현인데. Is you 들어봤어? 네.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땡땡땡 기억나? 그래서 얘가 뭐냐면 내가 크리스마스 때 원하는 것이란 뜻이지. 얘가 주어고 얘가 뭐니? 동사지. 얘 사람 참을. 아 내가 크리스마스 때 원하는 것이잖아. 사람은 아닐 거야 사람을. 그치? 그리고 네가 필요한 모든 것 뭐야?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지. 그래서 다 좀 이해했어. 어, 이 노래 처음 들어. 뭐라 했길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유명한 노래죠. 야 같이 해. 같이 해 있을게 빨리. 어, 너 숙제 다섯 번 다시 해. 아 기억나. 진짜 짜리야. 어, 너무 상스러워. 여자였으면 내가 너랑 100% 사귀었다고. 나이 차가 야 사랑의 나이 차가 없었어. 근데 까먹어요. 까먹다 알겠어. 그래서 요거 사람일 때는 뭐 쓴다? 복수 쓰고 사물일 때는 단수 써줍니다. 이게 근데 니네 기억날 것 같지? 안 나. 실제 시험 보면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나중에 내신 공부할 때 나 대충하고 이거 다 어떻게 설명해? 야, 올 플러스 사람 복수, 올 플러스 사물 단수 이거 너무 많은 거야? 많이 나오나? 기억하세요. 지금 기억하고 다음에 복수 노트 세 번 써오시는 거야. 아, 여기 우리 칠판 쓴 거 있잖아. 그거는 복수 노트를 다음 시간까지 이거 똑같이 세 번 쓰고 다음 시간에 물어보면 맞춰야 돼. 모르면 나한테 복수 노트로 다섯 대 맞아. 뭐 괜찮아요. 딱방 안 됐어요. 아, 딱방 되는 거 없었지 마. 형님 사진 딱방 무슨 너 그리고 이런 얘기 하고 사지 마. 내가 언제 때렸다 그래. 보고 있나? 아 근데 그 유튜브 컨텐츠 하는 사람이 정말 나한테 맞은 아이디어를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 중에 재밌는 애를 좀 모아서 아프가니스탄 음식을 한번 먹어보기 막 이런 체험 같은 거 있잖아. 아 재미없나? 재미없을 것 같아. 너무 재밌을 것 같다. 뭐 찐 인도 음식 뭐 어그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승원이랑 있어야 되는데. 아 맞습니다. 최승원 알아? 어? 승원이요? 어, 저 안다고 하지 마세요. 안 쳐. 나 최승원? 알았지? 이거 다시 올 나 보세요. 여기 붙이면 보스 다음에 복수 동사는 복수 알았지? 올 다음에 사람이면
복수 동사는 복수 시키더라. 올 다음에 사부리면 단수 명사 단수 동사.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자 그다음 이거 하나 넘어볼게. Every 너무 유명해. Every 다음에 얘들아 모든 사람 명사이죠. Every one이지 하나 썼자. Every one. 그래서 every 다음 단수. 아, 이거 너무 쉽다. 많이 연장했지. 단수 명사 단수 동사. 어? 이치는 단수. 이치는 각각이란 뜻이야. 각각이면 한 명이잖아. 아 맞아 안 맞아. 맞아. 이치다를 뭐 쓴다? 단수. 단수 쓰는데 여기서 이제 애들이 좀 힘들어하는 거야. 단수 동사 쓰는데 여기서 힘들어하는 거야. 이치다를 오브를 쓰는 경우가 있어. 이치다 오브 쓰면 뭐, 무슨 뜻이냐? 야, 이 사람들 중 각각아, 각각은 이런 뜻이야. 오케이? 내가 강아지 키우거든. 근데 우리 강아지들 중 각각은 이런 뜻이야. 그래서 무조건 뭐, 오브 뒤에 뭐 쓴다? 복수명사 씁니다. 오케이? 5분 뒤에 뭐 쓴다? 복수명사는 위치 오브 다음에는 복수명사 쓰는 거야. 네. 그리고 뒤에 동사는 단수동사 쓴다. 야 얘네들 중 각각은 얘가 주어잖아. 네. 단수를 써야지 동사를. 뭐랑 똑같아? 원 오브 뒤에 뭐 써? 복수명사 쓰고 뒤에 뭐 쓰니? 단수동사 쓴 거랑 똑같은 거야. 내 친구들 중 한 명은 이즈 써야지. 네. 내 친구들 중 각각은 이즈 써야지. 똑같은 거라고. 이해됐어? 네. 어, 진짜 이게 이해되니? 네. 어, 이해하셔야 돼. 안 돼도. 알았지? 외워와. 네. 외워보세요. 그 다음에, 아, 이건 잘 안 나오는데, no one 있지. 네. no one is 야. no one is funny here. 아무도 안 웃겨. 알았지? no one is funny. no one is, 뭐랄까. smart here. 아무도 똑똑하잖아 이런 거거든. 근데 none 쓰면 뭘까? none 뒤에 오브 무조건. 그 다음에 복수명사. none of them are funny. 알았니? no one is none of them. 복수명사. 아씨 이건 잘 안 나오는데.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복수 동사 쓰겠지 그치? none of them are funny. No one is funny. 됐어? Either 무슨 뜻? 둘 다. 둘 중 하나. 아, either은 둘 중 하나지. 아, 근데요. 어. 콜라 광고 보면 어. 그거 제로 콜라를 줄지 그냥 콜라를 줄지 하는데 either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뭔 소리야? 아, 저 either 하면 둘 중 하나야. 아, 그래요? 어. I'll marry either you or you. 나 둘 중 하나랑 결혼할 거라고. 어. 근데 neither은 뭐다? 둘 다 아니란 얘기야. 리더는 리더는 둘 중에 하나, 리더는 둘 다 아니다. 오케이? 자, 이거 외울 수 있어? 자, 석 다 줘보세요. 그래서 다 적은 다음에 다음 시간에 세 번 써보시고 다음 시간에 물어볼 것도 똑같이 외워보세요. 무덤이 있어? 이거 어렵지 않은데? 해봐. 알았지? 얘들아 남자 화장실은 5층입니다. 여자 화장실 4층. 여기가 몇 층? 여기가 4층. 올라가. 4층 올라가. 남자 화장실. 내려가는 거 아니고. 아씨. 내려가도 돼. 내려가도 돼. 3층으로 돼.
됐어? 다 적었니? 자, 그럼 숙제 좀 주겠습니다. 니네 이거 몇 주까지 플레이했어 지금? 90. 90까지 플레이했니? 네. 아니 90. 아니요. 80까지? 네. 아, 그러면 자, 그러면 91초부터 조금만 줄게. 93초까지. 풀고 해석 키우시면 돼요. 그 다음 복수부터 열 번. 세 번 쓰시고 리스닝 어디 할 차례야? 25. 20? 5고요. 5가? 그러면 얘들아 저기 월스만 돌렸는데 너네도 잘 들어. 잘 들어. 어 요거 중학교 3학년 거 있어. 오케이? 어 모의 그 듣기 중3 거 구매해 오세요. 오케이? 바로 다음 수단. 알았니? 잘 적어주시고 넌 이거 좀 살기 좀 그렇잖아. 네? 이거 앞에 거 아는 거 좀 하고 갈까?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 하고 다 적고 우리 종민이 선생님 잠깐 봅시다.